네. 마지막.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기본 뭐예요? 델타가 1이에요. 그래서 얘가 체계, 아니, 델타 아니야. 식, 아니, 델타 펑션. 그죠? 델타가 여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숙제도 냈죠? 숙제 냈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게 뭐냐?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예요? 시스템에 임펄스를 주었을 때, 임펄스 입력을 주었을 때,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 여러분들 용어를 명확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기 책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책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든 임펄스 응답, 뭐 그다음에 스텝 응답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통해서 정리를 하세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수학을 다 정리해 준다고 여기서는. 뇌가 잘하는 제어공학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심지어 영어 강의 할때 그런 표현이 나왔지. 영어로 듣는데 뇌가 쑥쑥 자라요. 그런 게 나온다고. 어쨌든 그 다음에 스텝 리스폰스가 있어요. 스텝 리스폰스 뭐냐면 반대로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줄때 나오는 출력이에요. 요거를 이제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자, 그럼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조현민 학생? 네. 임펄스 응답이란 게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임펄스 응답이란 매번 따져요. 그죠? 아, 스텝 입력은 왜? 스텝 입력은 사실은 입력을 스텝을 주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스텝을 우리가 많이 주니까. 임펄스는 왜 중요할까요? 조현민 학생. 시스템을 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유, 네. 좋은 정답, 좋은 답이에요. 뭐예요? 임펄스를 넣으면 뭐예요? US가 1인 거죠. 여기에서, 그죠? US가 1인 거예요. YS가 뭐가 돼요? HS가 돼요. 그죠? 시스템 특성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델타가 1이 되고 적분하면 1t죠. 지난번에 보여줬고요. s분의 1이에요. 그죠? 적분하면 t예요. 우리가 이거를 스텝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램프 펑션이라고 해요. 증가나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s제곱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2분의 1t제곱. 3승분의 1,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 입장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의 마이너스 AT예요. S 플러스 A분의 1, 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 A의 값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스테이블을 따지려면 뭐다? 감소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약간 지 트랜스폼 배운 사람 있나? 황원택 학생 배웠어요? 안 아니요, 안 배웠습니다. 배웠어? 아, 이거 자, 지 트랜스폼의 기본은 뭐냐면, 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야? AK예요. AK 이름 뭐죠? 뭐 등비수열 얘기예요. 등비수열 쭉 증가할 거냐? 등비수열이 감소할 거냐? 그럼 등비수열의 기본은 뭐예요?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냐? 수렴. 맞아요? 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G-A분의 G가 돼요. 요게 중요해요. 일단 알아둬요. 이제 G트랜스폼을 질문 나왔나? 자, 숙제 질문 나오게 체크해요. 네.
뭐 메시지 하나 주든가 DM을 한번 체크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잠깐. 정말 저기 쉬운 적인데, 네, 쉬운 건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려울 수도 있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한번 증명해봐요, 그러면. 뭐냐면 FS는 0 마이너스든 무한대까지 FT의 2의 마이너스 ST DT예요. 자, 시작 한번 증명해봐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라서 얘기를 했어요. 잠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나와서 사실 뻔한 거라 적인데 풀어보세요. 시작. 홍승기 학생? 네, 교수님.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풀고 자식 할게 없죠? 그죠? 너무 간단하죠? 뭐예요?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F'T로 두죠. 그러면 F'S는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등 무한대까지 F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 DT가 돼요. 뭐 돼? 0 마이너스 등 무한대까지 FT에다가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AT DT인 거죠. 뭐야? 원래 거에서, 그죠? 원래 거에서 뭐만 바뀌었어요? 얘가 뭐가 되면 F에 S 플러스 A인 거죠. 왜? F에 S 플러스 A가 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S 대신에 여기 S 플러스 A 있는 거죠. 끝! 사실은 증명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지금. 증명하고 말고 할게 없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잘 살펴봐요. 잘 살펴봐요, 이게. 얘가 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FT의 2의 마이너스 AT는 뭐가 된다? F의 S 플러스 A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질문. 요거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질문. 너무 간단한 거라서 수업에서 안 다루는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했어요. 최성훈 학생? 최성훈 학생? 네. 질문이 있어요? 뭐 뻔하죠? 네. 네, 그쵸. 뻔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사인 AT하고 코사인 AT가 있죠. 그다음에 코사인 AT. 그 정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싹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파이널 밸류 테오렘하고 리밋 t가 무한 들어갈 때 yt는 리밋 s가 0으로 갈때 sy s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partial fractions 부분 분수분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뭐가 있냐면 fs는 s 플러스 1의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s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은 ft를 구해볼까요? 네. 시작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 한번 좀 보고요. 네, 시작.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제곱이 들어가면 되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쉬워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S분의 A, S 플러스 1분의 B, 그렇죠? 그럼 뭐야? A, B를 어떻게 구해? A는 뭐야? A는 무슨 얘기냐면 양변에 S를 곱하라는 얘기야. S를 곱해요. 그러면 S를 곱하면 뭐야? 이게 S 플러스 1분의 1이죠? A를 구하려면 양변에 S를 곱하면 양변 S를 곱해요. 그럼 S 플러스 1이고요. 그럼 뭐냐면 여기는 A고요.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B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 S equal 0를 넣어요. 그럼 뭐야? 뭐가 돼요? 1은 A 되는 거죠. 얘는 0이니까.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얘를 가리고 S를 가리고 얘가 0일 때 S equal 0을 전체에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B는 어때요? B는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해요. S분의 1은 S분의 S 플러스 1에 A가 되고요. B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여기다 이제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날아가는 거죠. 얘가 날아가니까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여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질문 없죠? 근데 얘는 좀 다르단 말이야. 그죠? 왜?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 미분을 하고 막 나오는데 아니면 미분은 언제? 미분하는 게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금인 교수는 이렇게 풀어요. 정금인 교수는 S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S 플러스 2제곱분의 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는 뻔해요. 그죠? A 얼마? A는 얼마냐면 S 플러스 1을 요걸 가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는 얼마냐면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 아니 3 하니까 2가 되겠네요. A는 2. 그다음에 B는 미분해야 되니까 귀찮죠? C부터 구하죠. C 어떻게 구해요? 얘 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얼마 돼요? 그것도 얼마 되냐면 S 플러스 2 예. S 플러스 1분의 2 S 플러스 2분의 B S 플러스 2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치면 되죠. 어떻게? S 플러스 1,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뭐야? 이쪽에 2 곱하기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S 플러스 1의 S 플러스 2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죠. 근데 얘가 S 플러스 3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야 당연히? 마이너스 2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거죠. S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죠? 이제 T는 뭐야?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 그다음에 얘는 뭐야? s제곱분의 1은 뭐? t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t 끝. 올라 여기 1t를 붙여야 되는데 왜 0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그거는 뭐 문제고 네.
원티 안 붙였다고 깎질 않을 거예요. 뭐 시험 점점 깎으란 거는 깎을까? 아 옛날에 깎았는데. 아 이거 뭐가 중요해 이런 게. 자 질문. 정구민 교수는 이렇게 풀어요. 이 문제를. 왜? B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언제 미분하고 앉았어 그거를. 그뭐 복잡해? 뭐 끽해야 뭐 3차 정도겠죠? 시험 문제 나온 게. 그래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질문. 질문.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되죠? 뭐 이거 여기까지는 알것 같고. 노현수 학생? 네. 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박현성 학생? 네. 질문 있어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 트랜스폼이란 걸 생각해 볼게요. 자, S는 뭐냐면 S는 연속 시간에 대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저거는 S는 연속 시간. 즉 FT에 대한 거였고요. G는 이산 시간이에요. A에 K 이런 얘기입니다. 0, 1, 2, 3 이런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연속 시간에서 그래프가 쭉 있으면 얘를 갖다가 샘플링을 하죠. 이런 얘기예요. 안 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 공학수학에서 뭘 배운 거야? 잘 모르겠네. 노현수 학생. 저기 뭘 배웠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배우고 넘어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수열을 생각하면 좋아요, 수열. 수열을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뭐 A0, A1, A2 뭐 이런 거 배웠었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G 트랜스폼을 우리가 좀 보면 정도긴 하는데 이지는 시그마 K콜 0부터 무한대까지 EK에 G에 마이너스 K 요게 G 트랜스폼이야. 이게 G 트랜스폼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세한
아, 이수영 요즘 꽤 배운대. 네. 손흥규 학생 질문은 저거네. 이산풀이의 변환도인데 이산풀이의 변환이 훨씬 어려운 거지. 훨씬 어려운 거지. 이산풀이의 변환이. 네. G가 제일 간단한 거예요. G가. 이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을 배우기 전에 이제 G 트랜스폼을 배워요. 그러니까 저기 걸음마도 안 배웠는데 뛰는 거야, 이산풀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가면 표가 있어요. S하고 G 관계, 그다음에 S하고 푸리에 변화, 그다음에 그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변화, 뭐 이런 게좀 있어요. 네. 오케이. 네. 뭐 G 변환을 배운 친구들도 좀 있나요?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자, 그래서 우리가 AK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AK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 똑같아요. S에서 E에 마이너스 AT가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근데 S 플러스 A분의 1. 수렴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폴이 레프트 하프 플레인에 있는 게 적이었고, 그 다음에 AK는 뭐냐면 AK는 E의 K. 그래서 2분의 1K 이런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2K. 2K 뭐야? 1, 2, 4. 이렇게 되죠? 2분의 1K 어떻게 돼요?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랑 비슷하죠? 뭐? 증가, 감소. 비슷해요. 그래서 G 트랜스폼의 기본은 뭐냐면 G 트랜스폼의 기본은 언제 수렴한다? A가 언제일 때?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이게 기본이에요. 지 트랜스폼의 수렴 영역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어공학 얘기 아니라고 지금 수학의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게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S의 수렴 범위는 폴이 랩타 플레인에 있으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G의 수렴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네. 유닛 서클 내부에 있으면 돼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절대값이란 게 뭔가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절대값은 뭐야? 절대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플러스 A2i면은 그죠? A1제곱 플러스 A2제곱 이런 얘기죠? 얘가 1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1보다 작으면.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좀 봐도 이젠 뭐냐면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면 뭐예요? 복소수를 따져요. 복소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AK의 G 트랜스폼을 구해보자. 어떻게 되냐면 이 G는 시그마 k 콜 0부터 무한대까지 ak의 g의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러면 시그마 k 콜 0부터 무한대까지 g분의 a의 k승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g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g분의 a의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수렴 조건이 나와요. 수렴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렴 조건이 뭐냐면 이게 특정 값에 수렴할래 뭐야?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g분의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수렴 조건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공학 수학에서 여러분들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예요, 이게? G 마이너스 A분의 G가 돼요. 즉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K가 G 마이너스 A분의 G가 되는 게 G 트랜스폼의 기본이에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박현호 학생? 박현호 학생? 네. 조민, 질문 있어요?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이거 원래 알던 거죠? 네. 네, 오케이. 원래 알던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줄게요. 보세요. 시작. 잠깐 시간을 줄게요. 참고는 뭐냐면 얘를 참고하면 돼요. 얘를. 가능할까? 잠깐 풀어봐요.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바꿔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갖다가 아니 제3등이 아니라 쏘리 제3등이 아니죠? 제거.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런 폼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면 돼요. 네. 한번 해봐요. 얼마나 하는지 아까 볼게요. 먼저 끝낸 친구는 얘기해줘요. 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G-2분의 G하면 2의 K가 돼요. G-1분의 G하면 1이 돼요. 1의 K가 되는 거고 G-2분의 1의 K면은 2분의 G면 2분의 1의 K가 돼요. 요 얘기예요, 지금. 자, 다푼 친구. 다푼 친구.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 친구.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잘 배운 거예요. 지트랜스폼을. 자, 다푼 친구. 자, 힌트를 좀 주면 힌트를 좀 줄게요. 힌트.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파셜 프랙션은 어떻게 했어요? S 플러스 A분의 1 형태의 파셜 프랙션을 배웠죠? 그 응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이 g가 있으면 그죠? 먼저 g분의 1로 나눠요. g분의 1로 나눈 다음에 파셜 프랙션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예, g분의 1로 나눠가지고 파셜 프랙션을 g-a분의 1, g-b분의 1 이런 식으로 파셜 프랙션을 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다시 g를 곱해요. 1번.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스텝이 어떻게 되냐? 1번. G로 나눈다. 2번.
파셜 프랙션을 한다. 3번. G를 다시 곱한다. G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G를 곱하면 G-A분의 G 플러스 G-B분의 G죠. 뭐야? A의 K 플러스 B의 K. 이렇게 하는 게 G 트랜스폼의 파셜 프랙션이에요. 배운 사람 손.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과목을 다 통틀어 정리해 주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가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봐요. g 제곱 마이너스 3g 플러스 2분의 g의 파셜 프랙션.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닐 건 ak가 뭐가 된다? g 마이너스 2분의 g가 된다. 자, 시작. 교수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자, 시작. 풀었어요? 양윤홍 학생? 네, 교수님. 풀었어요? 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환 학생, 다 풀었어요? 네, 풀었습니다. 네? 그냥 풀죠,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 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지예요. 우리가 지분의 이지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g-1 g 플러스 g-2분의 1인 거죠? 얼마 돼요?
G-1분의 A 플러스 G-2분의 B 이렇게 되죠? A는 얼마야? A를 구하면 얘를 가리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B는 뭐야? 얘 가리고 2 집어넣으면 되죠? 1, 1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G-1분의 마이너스 1 G-2분의 1 이렇게 되죠? 양변에 G를 곱해요. 2G는 어떻게 돼요? 2G는 G-1분의 마이너스 G G-1분의 G가 되죠. 그래서 2의 K는 2K 마이너스 1. 끝. 끝.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딱 강하면 박수가 나오는 건데 G 트랜스폼에 여러분들 G 트랜스폼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고 만든 거야. 이게 제가 학부 다닐 때 이렇게 강의한 교수가 없어요. G 트랜스폼을 대학원 박사 과정 가서 공부를 했던 건데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2의 k 플러스 1 그다음에 2의 k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g 트랜스폼을 하면 g e g 얘가 그대로 이렇게 기어 나와요. 그다음에 g 마이너스 1 e g 이렇게 돼요.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줄게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풀었을 텐데 A의 K 플러스 1 너무 문제 쉬운가? 문제 쉬운 것 같기도 한데 하영이나 학생? 네. 위에 거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위에 수열.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거 예. 수렴해요, 발산해요? 김현우 학생? 예. 네. 예. 위에 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김정윤 학생? 네. 예. 위에 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위에 거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건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김정윤 학생 어떻게 알아요? AK 앞에 이렇게 제가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가지고서 우리가 따져요. 그죠? 그거를 G 트랜스폼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 거 보죠. 위에 거 보면 초기치를 우리가 뭐 A 제로가 1이라고 보면 A 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죠? 그다음 A 2는 뭐야? 4분의 3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풀 때 문제가 아, 무한대로 가면 A의 무한대는 2분의 1의 A 무한대 플러스 1 같으니까 그렇게 풀죠? 그러면 2분의 1의 A 무한대는 1이니까 A 무한대는 2예요. 이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고등학교 문제. 그죠? 고등학교 문제예요. 근데 뭐야? 두 번째 건 뭐야? 똑같이 풀면 안 돼요. 왜? 얘는 발산하기 때문에. A0가 1이라고 보면 A1은 얼마?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A2는 얼마? 3 집어넣으면 7이에요. 발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풀면 안 돼요? 고등학교 책에 나왔던 게 뭐냐면 A 무한대는 2에 A 무한대 플러스 1 해서 A 무한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얘는 발산하니까. 뭐 이런 게 고등학교 수학인 거죠.
그죠? 고등학교 수학인 거죠. 그러면 대학교 수학은 어떻게 푸냐 이 얘기예요. 대학교 수학은 이렇게 풀어요. GAG 이걸 2분의 1 AG 플러스 G 마이너스 1분의 G죠. 얘를 옮기면 어떻게 얘를 옮기면 G 마이너스 2분의 1의 AG는 G 마이너스 1분의 G 이렇게 돼요. 그렇죠? AG는 얼마? AG는 G 마이너스 1분의 G 곱하기 G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돼? 얘가 1보다 작아요. 네,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계수로 따진다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교수님 혹시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기를 바래요. 네. 아,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S하고 G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아,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저기 4장 가서 다시 나갈게요.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김정윤 학생. 네. S하고 G는 어떤 관계가 있죠? JW랑의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번 관계가 어떻게 맞았습니까? 요거는 무리겠다. 요거는 무리겠고, 요거는 저기 나중에 사장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갖고 가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약간 무리일 것 같아. 무리일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사장 나가서 다시 올게요. 뒤틀려서 다시 정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리했고요. 이제 G 트랜스폼을 정리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얘기하면, 아, 결론만 보고 하면 되지, 그죠? 결론만 보고 S equal. 자, 질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이거? G equal EST? 들어봤나? 김정현 학생 혹시 들어봤어요? 보니까 약간 봤던 것 같긴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것만 보고 갈게요. 요것만 하고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너무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많은 걸 미뤄놓으면 안 되는데 마무리하고 가고 수요일 날은 코딩 잠깐만 하고 갈게요. 비저시 뿔뿔 준비를 좀 해오세요. 자, 이거 G equal EST라고 하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죠. S에서 시그마 J 오메가인데 여기 G의 평면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자, 1. 허수축은 어디로 매핑될까요? S에서 허수축이 G에서 어디로? 사실은 잘 배웠으면 여러분 공학 수학에서 하고 오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다음에 left half plane는 지축이 어디? 3.
right half plane은 지축의 어디?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아주 기초적으로 적용하면 되겠네. 자, 원점부터 해봐요. 원점은 어디로 가는지. 지에. 지트에서 뽑을 좀 여러분들이 수학하게 해서 좀 고생을 해봤어야 요 강의가 쉬운데. 네. 한번 해봐요. 요것만 조금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게요. 자, 품칠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풀어보자. 그러면 G 콜 E의 ST예요. 그죠? 1번 원점. 원점부터 시작하자. 원점. 원점 뭐야? S 이퀄 0 플러스 0 I예요. 그죠? 그러니까 G가 뭐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가? S 도메인에서의 원점은 어디로 간다? G 도메인에서야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1. 1, 0. 0, 0은 1, 0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복소변수 암수론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허수축 S 이퀄 뭐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에서 시그마가 0인 거죠?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거 잘 봐둬요. 왜 이산 프리에 트랜스폼이 나오는가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S 이퀄 0이면 어떻게 돼요? S 이퀄 J 오메가죠. 그렇죠? 뭐 J랑 I랑 같아요 지금. 같은 거. 그러면 G 이퀄 E의 ST인데 G E의 J 오메가 T죠. 그럼 뭐야?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네. 뭐예요? 얘는 절대값이 1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매핑된다? S 도메인에서의 허수축은 G 도메인에서의 어디로 매핑된다? 유닛 서클로 매핑된다.
유닛 서클 이런 얘기야. 요거로 매핑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예. 너무 어려운 걸 자꾸 줄어 모르겠네 이거. 지트는 슬퍼 안 배웠다 그러는데. 예. 네, 됐고요. 그다음에 3번 left top plane 즉 뭐냐면 s equal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인데 뭐야? 인데 시그마가 0보다 작아요. 이게 left top plane이거든요. 볼이 그러니까 여기인 거죠. 즉 수렴할 때인 거죠. 그 g에서는 언제 수렴하느냐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g equal 2의 st인데요. 2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죠? 그럼 뭐냐면 2에 시그마 T 곱하기 2에 J 오메가 T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그러니까 G의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해요? G의 절대값 취하면 얘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이 되죠? 그럼 뭐예요? 2에 시그마 T가 얼마예요 지금? 시그마가 0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아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랩탑 플레이는 인너 서클로 반대로 뭐예요? 라이트 플레이는 아우터 서클로 가는 거죠.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아 이게 참 G 트랜스폼도 안 배운 애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은 폴이 left top plane에 있어야 수렴하고요. G 트랜스폼은 폴이 유니서클 랩으로 와야 수렴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 수학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잘 따라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일단 코딩 좀 나가고요. 그 저 비주얼 C++ 준비를 해오시고 그 3장 뒷부분에 이제 갈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오늘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 뒷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랩탑 플레인이면 원을 채우는 건가요? 원의 내부로 가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원의 내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허수축이 유니서클 외부로 가니까 유니서클로 가니까 랩탑 플레인은 유니서클 내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AK는 2분의 1 AK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수렴하려면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AK 이렇게 헷갈리나? AK가 수렴하려면 A의 K수는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그게 마찬가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